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은 주는 것이고요.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또 그 길을 따는 우리도 주는 삶을 살아라.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있는 거죠. 마음을 준다는 것은 함께 기도한다는 거죠. 뭔가를 줄 때 그냥 그 물질적인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물질을 줄 수 있어요. 그렇죠? 우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보내고 근데 또 몸을 줄 수 있잖아요. 여러분들께서 지금 직접 여기 오셔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죠. 십자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. 수직 축으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한다면은요, 수평 축으려 우리와 우리의 관계,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라고 보고요.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수평 축,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반영하는 것. 근데 그 마음이 우리 OCC 안에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들이 전해주는 몽골의 아이들이나 그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요, 우리 사마리안 포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. 대한기독여자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보경이라고 합니다. 저희 대한기독여자의사회는 현재 한 73년 된 모임이고요. 1948년도에 닥터 머레이라는 캐나다 여자 의사 선교사님이 만드신 거예요. 저희는 매년 여름에 인도나 네팔 같은 그런 지역에 의료 선교를 다니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아이들, 특히 그 지역에 사는 고아원이라든지 불가촉 천민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매년 행사를 해왔어요. 이 전도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서 패킹을 해서 보내면 아마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게 도달할 것 같고요.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기쁜 그 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걸 준비했어요. 이번 한국에서 모아진 선물들은 몽골과 캄보디아로 나가게 되고요. 전 세계 사마리안 퍼스에서는 900만 개 정도의 선물을 150개 나라에 보내서요.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 아이들은 한 번도 일생 동안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. 그 아이들에게 이 선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. 저희 사역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미전도 종족 아이들에게 차질 없이 복음과 함께 이 선물이 전해지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보다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